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희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벌써 선인장들의 꽃이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예쁜 꽃피는 선인장 보여드리려고 여기 경기도 성남 가련동에 위치한 명품 수강초 사장님 댁에 왔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아이들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요. 택배비는 4,000원, 7만원 이상은 무료라고 해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선인장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방문 전에는 꼭 연락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장님께서 농장에 가시는 날은 늦게 오시기 때문에 매장 문을 늦게 여시거든요. 그래서 부담없이 방문이 가능한지 전화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꼭 연락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자, 먼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너무너무 귀여운 꽃을 피우는 선인장인데요. 에센시오니스예요. 이 아이들 하얀 털들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선인장이라서 제가 사랑하는 선인장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털들도 너무 예쁜데 꽃을 이렇게 예쁜 바비 인형 원피스처럼 예쁜 핑크색의 꽃을 잔뜩 피워줘요. 예쁘죠? 아직 피지 않는 꽃들도 요 안에 가득가득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꽃은 언제 피냐고 늘 많이 문의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꽃을 보여드렸을 때 바로 구매를 하셔야 많은 꽃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귀여운 실생 에센시오니스 가격은 2만원이고요. 또 이 앞에 보시면 똑같은 아이인데 작은 사이즈도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작은 사이즈는 가격은 10,000원씩이고 이 아이들도 이 안에 꽃을 가득 물고 있는 건 똑같아요. 보이시나요? 여기 핑크핑크한 이 자리들이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이에요. 똑같이 예쁜 핑크색 꽃을 피워주는 에센시오니스고요. 작은 사이즈는 10,000원, 큰 사이즈는 20,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나 귀여운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설랑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들 실생으로 키운 아이들이어갖고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아담하지만 요렇게 꽃을 막 내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꽃도 예쁘지 않나요? 작으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설랑은 빨갛고 오렌지색이 도는 그런 예쁜 꽃을 잔뜩 피워주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들 가시도 노란색으로 너무 예쁘고 실생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가격도 저렴한 4,000원씩이에요. 향기나는 꽃을 피워주는 화춘이 입고가 되었어요. 요 아이들 제가 이렇게 찍는데도 요 아이가 활짝 피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향기가 나요. 꽃집 향기를 선물해주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꽃을 바글바글 아주 많이도 피우는 아이들이랍니다. 입도 아주 연두빛으로 싱그러우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향기나는 꽃 피우는 화춘은 5,000원씩이에요. 진한 분홍색 꽃을 가득 물고 있는 등심안이 입고되었고요. 우리 등심안은 가격도 저렴하고 꽃을 잔뜩 피워줘가지고 봄만 되면은 늘 사랑받는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등심안은 지금도 이렇게 꽃을 피기 시작해갖고 봄에 좀 더 자라나면 한 번 더 꽃을 보여주기도 해요. 꽃을 이렇게나 많이 물고 있답니다. 가시도 빨간색으로 아주 귀여운 우리 등심안 선인장은 4,000원씩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선인장이라고 하는데요. 포젤게리예요. 우리 포젤게리는 요 끝에서 꽃을 잔뜩 피워줘가지고 엄청 봄이 되면 사랑받는 선인장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그 꽃이 필 때만 유통이 돼가지고 꽃이 지고 나면은 구하기가 힘든 선인장이어갖고 그동안 보여드리기 힘들었는데요. 올해 첫 포젤게리가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솜들이 다 꽃이에요. 꽃을 막 물고 있는 아이들이고 길쭉길쭉 귀여운 포젤게리는 12,000원씩이에요. 오동통 너무 귀여운 실생 수입 천황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들 엄청 뚱뚱해요. 이렇게 전 이렇게 뚱뚱하고 거대한 천황은 처음 보거든요. 천황이 소형 선인장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뚱뚱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요 아이들 꽃 피면은 우리 집노처럼 아주 화려하고 예쁜 하얀색 혹은 연핑크색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거든요. 꽃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꽃을 다 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꽃이 나오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이게 커서 그런지 꽃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시도 예쁘고 귀여운 오동통 커다란 천황선인장은 3만원씩이에요. 드디어 님의 향기가 입고가 되었어요. 제 작년 봄 영상을 보시고 님의 향기를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드디어 님의 향기가 들어왔답니다. 아직 꽃이 많이 성장한 건 아니고 요 정수리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보이시죠? 요 아이는 조금 많이 나왔네요. 요렇게 꽃몽오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님의 향기고 우리 님의 향기는 꽃도 핑크빛으로 아주 예쁜데 향기가 나서 사랑받는 아이들이에요. 군생으로 이렇게 떼글떼글 식구들을 가지고 있는 선인장 우리 님의 향기는 12,000원씩이에요. 귀여운 꽃들을 달기 시작한 송로옥 선인장도 입고되었어요. 요 아이들도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준비해 주셨어요. 요 아이들 요 빨간 요 자리들이 꽃자리거든요. 지금 요 점들이 꽃이 될까 싶지만 봄이 되면은 계란후라이처럼 아주 예쁜 꽃을 피워갖고 계란후라이 동산을 만들어준답니다.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 송로옥 선인장이고 우리 송로옥은 젖목이 아니면은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젖목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이에요. 떼글떼글 식구들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통통한 송로옥 선인장은 2만원씩이에요. 연두빛으로 너무 귀여운 구름새 철화가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들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주 예쁜 연두색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약간 청록색, 초록색의 색감의 구름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떼글떼글 귀여운 연두빛을 하고 있고 여기 능선에 나 있는 가시도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우리 구름새 철화 가격은 12,000원씩입니다. 검은색 몸체가 매력적인 코피아포아고요. 우리 코피아포아는 요 하얀 솜털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산에 눈이 온 것처럼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 하얀 정수리에서 꽃도 피어요. 봄 여름이 되면 노란색 아주 예쁜 꽃을 자주자주 보여주는 선인장이어갖고 늘 사랑받는 선인장이랍니다. 군생으로 예쁘게 자라는 코피아포아는 10,000원씩이에요. 오렌지 색깔 몸체가 꼭 단풍이 든 것처럼 예쁜 리자드 스킨이 오랜만에 입고가 되었어요. 요 아이들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떼글떼글 자구들도 많이 다는 아이들이어갖고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꽃은 노란색으로 코피아포아랑 비슷한 꽃을 피워주거든요. 여름이 되면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아무데서나 막 꽃이 올라와요. 노란색 귀여운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고 오렌지 색깔 아주 예쁜 리자드 스킨이 2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해바라기처럼 너무나 예쁜 꽃을 피워주는 당선이고요. 우리 당선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후가 되면은 이렇게 활짝활짝 피워주더라고요.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많고 이 아이들 꽃이 한번 피면은 꽤 오랫동안 꽃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노란색 꽃이 귀여운 당선은 10,000원씩이에요. 꽃을 한 알을 물고 있는 모건뷰티고요. 우리 모건뷰티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어요. 아주 탐스러운 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쁘지 않나요? 이제 막 핑크빛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꽃이 다 피면은 핑크색 부케처럼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들이고 봄이 되면은 꽃이 예뻐서 늘 사랑받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꽃을 두 송이 세 송이 물고 있답니다. 꽃이 예쁜 모건뷰티 가격은 10,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만화 속에 나오는 당근처럼 아주 예쁜 잎을 가진 아프리카 식물 아펜디콜라텀이에요. 요 아이들 제가 릴스에 보여드렸을 때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이슬이 앉은 것 같은 아주 예쁜 잎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하얀 털들이 잎에 나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아주 귀여운 잎을 가진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 몸체는 이렇게 구근이 있어요. 예쁘죠? 예쁜 잎을 내는 아펜디콜라텀은 10,000원씩이에요.
보라 색깔 무늬가 예쁜 변경선인장이에요. 우리 변경선인장이 한겨울에 보라색 무늬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요즘 따뜻해지니까 다시 이렇게 선명한 보라색 줄무늬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몸체는 울퉁불퉁 귀여운 몸체를 하고 있는데요. 가시는 포스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가시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보라색 줄무늬가 예쁜 변경선인장은 25,000원씩이에요. 하얀 솜털이 너무나 귀여운 투구선인장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투구는 이렇게 전무늬가 있는 슈퍼투구하고 맨질맨질한 몸체를 가진 그냥 투구 이렇게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12,000원씩이에요. 요 아이들은 요 솜털들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강아지 발바닥처럼 아주 귀여운 털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 슈퍼투구는 각자의 요 전무늬가 굉장히 독특해요. 요 아이는 오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신기하죠? 요 아이는 딱딱 나눠져 있고 그래서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고요. 꽃은 똑같이 노란색 연 노랑빛 꽃을 피운답니다. 거의 매일 여기 꽃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봄, 여름이 되면은 꽃을 피워줘요. 슈퍼투구랑 그냥투구 가격은 12,000원씩이에요. 짠! 꼬불꼬불 아주 아름답게 엮인 북두각철하고요. 요 아이는 색감이 연두빛으로 아주 예쁜데 요 가시들도 별처럼 아주 귀엽게 나있어요. 우리 북두각 선인장은 꽃이 엄청 아름다운데 철하는 꽃은 피지 않거든요. 꽃이 안 펴도 이렇게 둥글둥글 예쁜 철화를 가지고 있고요. 화분에 이렇게 사장님이 예쁘게 심어 놓으셨어요. 화분에 심어진 채로 가격은 140,000원이고요.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 철화가 아주 예쁘게 엮였답니다. 귀여운 북두각 철화는 140,000원이에요. 커다랑 북두각 철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마멜라리아 철화예요. 요 아이들도 요 몸체가 연두빛으로 아주 예쁘고 노란 가시를 가졌어요. 예쁘죠? 원래 철화는 꽃이 잘 안 피는데 요 아이들은 요렇게 쌩얼을 가지고 있어갖고 요 쌩얼에서 봄, 여름이 되면은 예쁜 꽃을 피워준답니다. 그래갖고 사장님이 요렇게 쌩얼 달린 애들만 준비해 주셨거든요. 꾸불꾸불 예쁘게 엮인 마멜라리아 철화는 15,000원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선인장은 핑크꽃 피우는 에센시오니스 찐빵처럼 아주 뚱뚱한 천황 선인장이에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들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에도 예쁜 아이들로 찾아올게요. 안녕!